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강호발입니다. 여기는 포항입니다. 포항 영일만 근처 되겠습니다. 우리 세대라면은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영일만 친구, 그걸로 유명한 이 포항 영일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아름다운 바다를 영일만이 여기구나 이러면서 거닐고 있는데 또 이상한 상당히 사람들로 끌어야 되는 그쪽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롯데마트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. 정말 미스테리한 사연이 눈으로 보고도 이해도 안 되고 인터넷 자료를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역시 포항시 이 당국의 기책 사유가 다분히 많아 보입니다. 2014년 12월 완공했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정확히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. 거의 개업도 못하고 돈은 1원도 못 벌었습니다. 개점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. 쉽게 풀어서 요점만 딱딱 집어서 쪽집게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댓글에 여러가지 링크를 좀 걸었습니다.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포항시가 처음에 호텔에 대한 열망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. 뭐 포항 스틸러스, 포항제철부터 시작해서 포항은 막 호텔 빼고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. 모든 것을 갖춘 도시인데 자연도 아름답고 그 유일한 아킬레스가 우리는 와 호텔이 없노 이 좋은데 고급 호텔이 이제 없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머무를 수 없는 포항이라는 이제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. 제일 처음에 시행사가 포항시 허가를 받아서 호텔 더하기 마트를 건축을 했는데 첫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바톤을 이어받은 두 번째 시행사가 설계 변경을 좀 했습니다요. 그 설계 변경에는 마트는 4% 줄이고 호텔은 74%를 줄이면서 애초에 호텔 마트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 포항시가 설계 변경에 승인을 하면 안 됐었고 승인을 만일 했다면 마트 운영도 자동으로 허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변경은 승인해놓고 막상 마트 개업은 반려한 꼴입니다요. 목말랐던 호텔 유치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마트 입점까지 허락했던 포항시가 이 설계 변경 승인 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 정말 또 웃긴 것이 건축 허가는 하되 마트 입점은 불허하는 아주 모순적인 행정이 벌어졌던 것입니다요.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롯데마트가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런데 또 번번이 승소는 포항시가 했답니다.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. 참고로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롯데마트는 이 시행사가 지은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형태이고요. 마트가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왜 그러면 불허하는가? 그것은 전통시장 생존권 보호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유권자 표심을 심하게 의식했던 결과 되었습니다. 연구 결과에도 대형 마트가 어떤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또는 더 성업하거나 이런 하등의 관련이 별로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별다른 의욕이 없습니다. 포항시 입장대로라면 저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인들 생존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음식점이나 영화관 그런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. 애초에 마트로 허가를 내주었으면서 이제 와서 마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뒤늦게 모순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참 책임없는 행정입니다요. 롯데마트가 개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저 건물에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는 연간 10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추정 계산해보면 약 100억 가까이 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.
유령 건물에 저렇게 멍하니 서가 있는 저 건물에 롯데마트는 야 무려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계속 갖다 바치고 세금도 따로 냈겠지요. 자, 그런 실정입니다. 이 모든 것이 정치 논리 때문인데 포항 시민 대부분은 롯데마트라는 이 대형마트가 오픈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갈망해 왔지만 전통시장의 눈치를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보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요. 전통시장 저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. 정치 논리에 따라 이용되기도 하고 양쪽 진영 정치인들은 저기서 꼭 선거철마다 오뎅을 먹더라고요. 오뎅을 입에 한껏 가득 먹고 있는 그 사진들이 놀림거리로 양쪽 진영의 놀림거리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. 자 한자리 해먹으려면 항상 저 전통시장에 가서 오뎅을 한번 베어 먹어주고 또 옆에 가서 호떡도 한번 또 먹어주고 또 이래야 됩니다. 아무리 바빠도 저기 가서는 먹어주셔야 됩니다. 저기 가서 요새 장사 잘 됩니까?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허리를 조금 깊이 굽어주셔야 됩니다. 뭐 그러고 나면 땡! 두 분 다시 이제 다음 선거철까지는 안 오도 되십니다. 안녕.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10년 동안 썩어가는 이 롯데마트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고 또 무엇을 지으려고 할까요?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부산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비슷합니다.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저렇게 졸속 행정으로 신뢰를 잃고 아름다운 해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일만 해변에 경관을 망친 흉물을 만들어 놓고 또 들고 나왔다는 게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. 아파트에 미친 공화국 되겠습니다. 뭐 할 거 없으면 아파트 지으면 되는 나라입니다. 우리 뭐 기념관 이런 거 할 때 뭐 할 거 없으면 이순신 장군 들고 나오면 뭐 크게 욕은 안 먹기 때문에 아 이 아파트가 그 이순신급입니다. 우리 한국에서는. 마치 제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범죄자가 추적을 피하려고 혐의를 벗으려고 다른 데 가서 부산에서 범죄 똑같은 범죄 저지르고 저기 다른 데 가서 또 범죄 또 하나 저질러서 수사망을 흐트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짓을 결국은 잡힐걸. 포항은 최근 3년간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답니다.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부동산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주상복합을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저거보다 지금 더 큰 빌딩을 만들어서 뭐 다 죽자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아파트 짓는 거 보면 부산도 그렇고 미분양은 후세대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러고 우리는 막 우야등 짓겠다. 전국이 막 2판 4판 공사판입니다. 어찌나 지어야 되는지 지금 뭐 저 신도시 요 경상도 아래쪽 이쪽은 뭐 사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쪽 저 세종 신도시 뭐 이런 데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판 4판 공사판입니다. 해변은 저 아름답고 참 멋진데 우리 인간들의 행위는 뭐 그닥 아름답지 않은 이 바닷가에서 강발이 인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